연락처를 받고 나서 집에 이제 가는 길에 한 번 문자를 보냅니다. 아, 되게 오늘 즐거웠습니다.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봐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을 저는 끊습니다. 아하. 일부러요? 네. 연락을 끊어요. 정말 한 달 동안 그냥 연락을 끊어요. 그렇게 생각해. 미친놈 이러지 않을까요? 근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네? 분명히 저 남자 나한테 분명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전화번호도 달라 그랬고 네, 제가 연락을 안 하면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거든요. 사실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. 진짜 힘들죠. 왜냐면 저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분을 만났는데 전화를 안 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날 연락처를 지워요. 우와. 아, 실제로 지워요? 문자 마지막으로 네. 한번 보내고? 저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김유신이 우와. 말머리를 베어버리듯이 한 거야. 부럽네 진짜. 그러니까 저도 제 자제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. 연락처를 지우고 한 달 정도 기다립니다. 그 연락이 안 오면? 연락이 안 올 수 있죠. 그럼 다시 한 번쯤 이제 연락 지인을 통해서 애도가 되고 온 다음에 한 번쯤 문자를 다시 보내죠. 어허. 잘 지내고 계세요? 뭐 오랜만에 연락드렸죠? 진짜 우리랑 너무 다르네. 우리는 막 구걸하잖아요. 만나자. 저도 사실 구걸을 해봤죠. 구걸 해봤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. 그러면서 전략을 좀 바꾸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문자를 보낸 후에 또 연락처를 지우고 3개월이 되는 날 이분이 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. 네?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냥? 왜냐면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. 집을 어떻게 알고? 제 집을 모르겠어요, 그건.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문자가 자기가 지금 밑에 있는데 혹시 내려와줄 수 있냐고. 진짜 집 앞에서요? 네, 집 앞에서. 아니 그래서 만나서? 만나서 막. 그래서 만나서? 만나서 막이라니. 내가 너무 몰입을 하다가 듣다 보니까 집에 들어왔겠지 뭐. 아니요, 그 주차장에서 딱 만나고요. 그 다음에 아 주차장에서 네, 떡볶이를 먹고 떡볶이를 사왔더라고요. 떡볶이를 같이 먹자고 생각해 보면 그 떡볶이를 우리 차 안에서 같이 먹어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. 그렇지 떡볶이를 사왔다는 게 집 앞에서 찾아왔는데 이쑤시개도 아마 안 갖고 왔어. 이거 어떻게 먹지? 그러니까 집에 올라가서 젓가락으로 먹자. 집에서 먹으면 어때? 집에서 먹으면 어때? 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? 집에서 먹으면 어때? 이게 하다 보니까 혼란스럽네. 마음을 열었네. 잠깐만, 그러니까. 아니 혜리 씨가 보고 있잖아요. 아니 근데 과거 집에서 안 먹었어요. 아니 혜리 네. 씨를 만나기 전인데 뭐 어때요? 네. 만난 이유가 중요한 거죠. 만나기 전에 아니 그럼요. 그러니까 안 먹었어요. 아 괜찮은데 그 모든 얘기가 혜리는 아마 태어나기 전일 거예요. 초딩 때 아니에요? 초딩 때인가? 굉장히 어리셨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네. 가물가물 할 때 그럼 그 방법으로 여러 명의 여자를 이렇게 뭐 전화번호 지우고 또 뭐 나중에 떡볶이 사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순대도 사갖고 네. 그러니까 항상 이 무관심은 좀 통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제가 이거 중간에 사실 요 중간에 여자분 상대분 있잖아요.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토니 오빠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. 저한테. 저는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. 근데 너무 유명한 분이야. 저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토니 오빠 가슴 바쁘냐 뭐 아프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때 제가 3시간 동안 통화하고 저랑 사귀었거든요. 한번딱 잠깐만 혹시 와, 혹시 그분? 아 그분이에요. 네. 혹시 그분? 우리가 아, 알고 있는? 아 진짜요 진짜. 그분?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얘기고. 공중파에서 얘기해도 돼? 뭐 그런 공중파에서 얘기하려고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야. 가끔 실패할 수도 있잖아. 네, 너무 중간에 너무 냅두면 안 되는 거야. 너무 냅두면 안 되는 거야. 너무 냅두면 안 되는 거야. 우리 남자분들 욕 많이 하지 않아요? 그 나이 차 때문에? 아 그쵸 뭐 여러 가지 네. 얘기들이 있는데 네. 제가 한 번은 행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. 네, 공연? 남자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제가 딱 나오니까 남자분들이 막 이러는 거야. 내가 하체가 달지 때문에 남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나 보다. 그리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남자들이 막 이러는 거야.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? 진짜. 궁금하잖아요. 뭐예요? 이게 무슨 말이지? 뭐예요?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뭐라고요? 갖다 대더니 토둥놈 이러고 계시더라고요. 요즘에 제가 토둥놈이라고. 아, 토둥이
있으면 세대 차이 안 나요?